아, 올인. 올인 나왔습니다. 와, 지금 올인 나왔어요. 어? 올인했네요. 그렇지. 가야지. 그래도 배운 대로 갔다, 그죠? 어, 지금 서지의 코를 봤나요? 네. 아, 서지의 깡이 보통이 아니에요. 킹 5로 네. 이러면은 웬만하면 이기고 있어. 지금 침을 묻히고 있어. 웬만하면 이기고 있어. 따라가서. 표정이 안 좋은데. 이제 까야지. 표정이 안 좋은데. 아, 이제 까야지. 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와, 똑같아. 똑같아. 잤어. 자, 그러면 어? 둘이 똑같이 끝났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이제 승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와. 끝날 뻔했는데 지금. 저 진호한테 하나 맞으면 올인까지 가라고 배운 거 같은데. 뮤지야 참고해. 알았어요. 하나 맞으면 올인까지 가라 뭐 이렇게 가르쳤나 봐. 서지혜 선수도 똑같이 K5 5 원패였었는데 보통 그 정도 올인이 들어오면은 죽어야죠. 그렇습니다. 서지혜 네. 선수가 던지는 게 맞는 플레이인데 네. 상당히 강단이 있는 선수. 네.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자, 오랜만에 이재원 선수가 유리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옵션. 레이지 3개입니다. 골은 하나 더. 하나 더? 자, 오랜만에 이재원이 K2로 조금 유리한 상황인데 하나 더 갔습니다. 하나. 저런 상황에서 더 똥줄이 타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런 상황일수록 더 공격적으로 딱 해야 되는데 네네. 아, 역시 책 굿. 책. 자, 책이 나왔습니다. 어? 자, 에이스. 뽀뿌리구나 지금. 아, 뽀뿌리에다가 K 안 들어오면 끝나네. 뽀빵이야 뽀빵. 뽀뿌리 건샷. 책 월벤. 오, 네 지금. 자, 서지혜 선수가 4-6으로. 우와, 지금 서지혜가 4-6으로 11개인데 11개가 아직 안 됩니다. 폴드. 아, 역시 네. 서재가 배팅 능력에서는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카드 던져주세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정도면은 솔직히 들어가 볼만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은 먼저 네, 먼저 들어갔어야죠. 그러니까 네. 이 서재가 배팅한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전문적으로 지져야 되는데 네. 예? 지지지를 못하고 자꾸 지지만 당하네요. 네. 한 번도 못 이겼잖아. 한 번도. 자, 전문용어로 이제 이재원은 말라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 에이스 제이가 들어왔어요. 이재원. 네, 이재원 이 카드 갖고도 지면은 정말 네. 예, 나가 뒤져야죠. 콜은 하나 더입니다. 옵션. 여기서 올인 넣으면 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할 줄 아는 거야, 진짜. 아니, 올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옵션 레이즈 4개 또 하나를 남겼어 또. 그 대신에 여기서 죽으면 다음판 할 수 있잖아요. 아, 지켜보기가 힘들어. 골은 2개 더. 이 웬만큼 칩이 많이 있겠다면 네가 아무리 돌아가도 난 걔는 따라간다 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살짝 레이즈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골배 3개 올인입니다. 골은 3개. 자, 이제는 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픈으로 갑니다. 오! K가 들어왔어요. 자, 나이스. 자, 2번만 이기자. 2번 이기면 게임 끝. 하이로 할 수 있어.
와. 자, 3원 페어로 3원 페어로 에이스와 제이 카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어요. 이제는 단단 한 판도 못 이겨보고 서재에게 완패를 거뒀습니다. 네. 초반 결정이 힘들었는데 만약에 초반에 제가 세게 배팅했을 때 좀 졌다면 나중엔 계속 배팅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 승산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아 뭔가 뿌듯합니다.